제가 맨 처음에 그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진짜 할머니가 돼서도 내가 그냥 보는 제 주위에 보는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게내 인생인가 이럴 때 제가 뭔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내 여생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내가 늙어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고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에서 스트레스보다 행복감이 높아야 나한테 내가 살았을 때이내 생애를 마감할 때도 후회를 안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그림이 옛날부터 가장 좋았고 그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하면서 하는 게 되면서부터 이 저에 대한 미래에 제 늙어서에 저 나가서 아이도 크고 남편도 자기 생활이 있을 때 제가 하나도 외롭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저한테는 그림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활과 미술전을 하고 임신으로 인해서 제가 2년 반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2년 반 공백 기간에 항상 마음속에는 빨리 가서 그리고 싶다. 저희 동기가 저희 같은 기수가 앞서가더라도 저는 그 밑에 단계에 들어가서 그려도 그거에 대한 질투심이나 이런 욕심은 저버리고 저 발전을 위해서 계속 그리고 싶다는 욕심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다시 여기에 오게 됐는데 딱 1년 만에 제가 또 화첩전을 하게 돼서 저는 그거에 대한 사실 뜻깊은 의미가 있는 1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손이 안 풀려서 굉장히 좀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면 곧 풀릴 것이고 제가 원하는 그림을 제가 성에 차는 그런 욕심에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 안 나오면서도 이걸 뭐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몸으로 열심히 하면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많은 작품을 못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지만 몸으로 하면 제가 한 만큼의 결과를 그림은 주는다는 걸 그거 예전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열심히 앞으로 쉬지 않고 남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면 저한테 좋은 작품, 제가 만족하는 그림, 그 그림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제가 멍석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점은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었고요. 저희 시댁도 시골이고. 그래서 멍석에 이렇게 뭐 말리는 그런 거를 많이 봤었어요. 그랬고. 근데 저는 좀제 성격으로 봤을 때, 멍석이라는 그 쪼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순간에는 제가 저걸 할수 있을까 이런 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고. 저에 대한 처음 작품 멍석은 그리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제가 2년 반 쉬고 나서 다시 왔을 때 내가 저거에 대한 만족도를 얻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했어요. 근데 점점 처음 작품보다 지금 마지막 작품이 저에 대한 만족도는 더 멍석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요. 멍석 위에 소재를 올려가는 것도 처음에는 농기구 소재를 쓰다가 점점 살아있는 동물도 올려보고 의미 있는 자체, 그뭐 하나의 의미를 줄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농수와 꽃이나 밤이나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느낌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멍석이 하나 색다른 소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요. 아이가 아직 좀더 크면 제가 그림 그리시면 더 많아질 텐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 11시나 12시에 주로 그림을 그리고요. 한 새벽 2시, 보통 2시면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이 제가 느낌이 좋을 때는 3시, 4시까지도 그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한 2시, 12시에서 한 2시경이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그때 주로 좀 피곤하면 2, 3일 그림을 안 그리면 이제 갑자기 닥쳐서 그릴 때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날쉴 때도 가끔씩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할 때, 제가 그림을 하면서부터 그림을 한 작품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만족도나 저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가 가장 좋은 거고요. 저희 남편이나 아이는 그두 번째 요소인데요. 남편도 제가 그림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저한테 뭔가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저도 제가 그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일에는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아이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아, 이게 아이한테 자그마나마 지금은 약간씩 보탬이 되고 있고 도움이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제가 그림을 하게 되면서 더 만족감, 더 플러스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반 여우반한테 가장 감사하는 건요. 제가 2년 반 쉬고 왔을 때 하나도 낯설지 않게 반가이 맞이해주시고 제가 그림을 좀 쉬어갈 때 항상 옆에서 빨리 그려야 된다는 그런 옆에서 코치를 해주실 때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항상 제가 2년 반 쉬고 왔는데도 잠깐 어디 갔다 온 느낌.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게 돼서 제가 더, 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세월은 어찌 피해갈 수 없고 그림의 장수는 피해갈 수 없다. 내가 좀더 열심히 해서 좀더 격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걸줄수 있었던 저희 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태클 안 걸었던 점. 제가 밤늦게 그림 그리고 제가 그림 그렸을 때는 뭐, 물한 잔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멋있는 풍경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왜 썩은 멍석만 그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딜 여행을 가다가도 제가 아, 저기 뭐가 없을까? 그러면 거기는 멍석 없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할 때, 아, 내가 멍석을 그리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멍석에 대한 약간 관심이 없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아,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